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미디 빅리그 아사민 팀입니다. 네. 관객 모여.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겨울이잖아. 겨울에 겨울에 좋아하는 거 뭐야? 팔이 뛰는 거 아니에요? 스키. 아, 스키. 아니, 아니, 보드. 그지. 스키 네. 보드. 네. 이게 그겁니다. 예, 네, 이게요? 새로 나온 인라인 스키. 인라인 스키. 한강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많이 타봤잖아요. 아, 요거. 이제 스키장에서도 간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타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진짜 타는 거예요. 장난감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한번 타봤는데, 아, 예. 정말 좋습니다. 뭐, 보드, 스키 이런 것도 솔직히 재밌어. 근데 더 재밌어. 근데 편해. 재미있고 편한데, 보드 탈 거예요, 스키 탈 거예요. 재미도 똑같이 있다면 저는 편한 이거 탑니다. 이게 재미도 더해요. 제가 봤, 타는 사람 봤어요. 네. 위험하지도 않고 네.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손잡고 둘이 손잡고 왜냐면은 네. 짧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도 이렇게 탈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우리 세 명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 네. 우리 셋이 이렇게 타도 돼. 셋이. 셋이 이렇게. 이렇게 타면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네. 셋이 이렇게 타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스키장 가면은 뭐 어디 뭐 차에 싣고 막 이렇게 그렇죠. 또 앞에다 맡기고 막 귀찮잖아요. 그냥 트렁크 그냥 구석에다가 박아놓은 거는. 그냥 뭐 신경도 안 써. 다른 짐 마음껏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신발로 신어도 될 것 같은데요? 신발로 신어도 되지. 아 그렇죠. 신발로 폭설 왔을 때 폭설 왔을 때 집 앞에서 타도 돼요. 폭설 왔을 때 이게 스키장 안 가고 야, 집 앞에서 대박이다. 타도 대박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막 이게 매점 가고 막 그럴 때 이제 대박이다, 스키장에서 뭐 사 먹으려면 다 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야. 그냥 신고 가는 거야. 이거 좋은데 아이디어 또 좋은데요?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거. 인라인 스케이팅을 겨냥해서 만든 인라인 스키. 예, 이거 더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네.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렇죠. 검색창에 지금 검색창에 인라인 스키를 타고 오십시오. 저희 아사민도 이것만 탑니다. 아사민과 함께 인라인 스키. 스키. 괜찮은데요? 동호회 가입하죠. 가입하죠. 동호회 검색창에 인라인 스키 치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올 겨울에 저희와 이것 타면서 스키장에서 만납시다. 스키장에서 봐요. 바이바이.